안녕하세요. 나라장군 도연보살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뵙자마자 질문을 하나 준비했어요. 뭐요?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는 게 과연 내 생년월일에 운명이 따로 정해져 있을까? 생월에? 그쵸. 그쵸, 1월생부터. 그분들부터 한번 볼까요? 자, 대체로 이제는 1월생들은 성공포부가 되게 커요. 근데 이큰 만큼 도중에 실패 수가 많아요. 큰 만큼. 크다 보니까 이 어려움을 많이 겪게 돼요. 근데 어려움을 많이 겪을 때 1월생들은 기인의 도움을 잘 받아. 도움을 잘 받아갖고 그다지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정도는 아니에요. 특히 조심해야 될 거는 주먹색에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을 거예요. 관제 같은 걸 조심을 해야지, 많이. 그리고 허황된 거를 갖지 말아야 돼. 그 다음에 2월생 분들. 예. 네, 보편적으로 사교성이 많아요. 그리고 결단성이 근데 조금 부족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실패수가 조금 많이 따라요. 결단성? 그러니까 뭐를 결단을 딱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 운은 그다지 나쁘진 않아요. 주위 사람하고는 정말 잘 지내. 근데 내 부모, 형제, 친인척 이런 사람들하고는 교류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 근데 2월생들을 이러고 보면은 인정은 많아. 그래서 결단성이 조금 부족하다. 그다음에 3월생들은 정직해요. 정직하고 관대해.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중년서부터는 조금 성공률이 높다 그래. 어렸을 때 이제 좀 고생을 한 사람들은 그러면서 욕심을 내면 안 돼. 남의 거를 이렇게 막 욕심을 내고 잔재주로 좋지 못한 돈을 버는 거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약간 사기 같은 거 그렇게 해서 돈을 벌으면은 이 원망 같은 거 남들한테 그러니까는 욕을 많이 먹는다 이거죠. 40세 이후는 그래도 운이 되게 좋아요. 그 대신 30세, 43세는 정말 많이 많이 조심을 해야 돼.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조금 이렇게 그대로 주춤을 해야 되고 가정이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조금 자제를 하고 그래야 돼요. 이 3월생들은. 그 다음에는 4월생분들. 이 4월생들은 굉장히 영리해요. 근데 한 가지 이 남자분들은 항상 조심해야 될 건 색정이야. 이 색정에 패가망신을 당한다 그래요. 색정에 지금 멈추고 있을 게 아니라 내가 자수성가를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이 사람들도 성공할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28세, 29세만 조심하면은 굉장히 괜찮아요. 그러나 이 4월생들 공짜는 없다. 내가 하는 만큼 성공률도 크고 재물도 쌓아간다 그래요. 그 다음에 5월생분들 한번 볼게요. 5월생들을 보면은 사치와 허영이 되게 많아요. 부모덕은 없어. 근데 부모한테 예를 들어서 재산을 받잖아? 남아있질 않아. 부서져요. 이 양반들은 성질이 급해요. 성격이 조금 뒤끝이 있다 그래야 되나? 이 사람들도 정말 노력을 많이 하면 진짜 남보다도 두 배, 세 배, 네 배 노력을 해야 돼, 이 5월생들은. 그러다 보면 40세부터는 그래도 괜찮지 않나. 40세, 41세부터는 괜찮지 않겠나 싶어요. 그 다음에 6월생. 이 6월생들은 지혜가 되게 많아. 그리고 영리해. 지혜롭다. 예. 무슨 일이든 근데 실증을 잘 내. 그래서 자수성가에서 이 양반도 본인의 노력을 잘해야 되고 31살부터는 그래도 운은 조금 들어와요. 그러나 36, 42살 때는 굉장히 힘든 고비가 들어와요. 엄청난 힘든 고비가. 그 고비를 조심을 하고 넘어가면은 괜찮고 7월 달에 들어서서 이 겉보기는 자비심이 되게 많아 보이는데 근데 이 사람은 욕심이 되게 많아요. 그 욕심만큼 내게 채워지냐? 안 채워져. 헛욕심을 부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 돼. 남자들은 여자 조심하고 여자는 남자 조심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주색으로 다 실패수에 망신수가 많이 들어와. 42세 아주 많이. 말년운은 좋아요. 말년운은. 그리고 8월생에 들어서서 성질이 굉장히 완고해. 이 남을 이렇게 사람 상대할 때 내가 싫으면 정말 싫어. 근데 좋은 사람은 사기꾼이라도 좋아해. 좋고 그러면 완벽한 거지. 근데 재주도 많아. 언변도 좋아. 그리고 9월달, 9월생들은 화려한 것을 되게 좋아해. 고집이 세고 그리고 어릴
그때 부유하고 사랑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어떤 큰 일이 닥치거나 그럼 헤쳐나가지를 잘 못해. 근데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건 헤쳐나갈 수가 있어. 근데 이 9월생들이 대개 보면 사랑도 듬뿍 받고 부유하게 사는 자손들이 조금 있어요. 좀 되게 보면 많아요, 9월생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내 앞에 이만한 벽이 뚫고 나가야 될 일이 생겼어. 못해. 주저앉아버려. 포기라는구나. 응. 포기만 하면 괜찮은데 좌절을 해갖고 일어날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되면 어떤 거를 다시 할 수 있는 그 희망감을 못 가져. 35세 넘으면 그래도 조금 전에 조금 괜찮게 시작을 해. 9월생들이. 근데 대우는 40살이 가야 그래도 이 9월생들은 그래도 괜찮다 그래요. 다 10월생을 들어보면 아이고 이 10월생들은 고집이 엄청나게 세. 이 10월생들은 남의 밑에서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야 이 10월생들이. 근데 대인관계를 골라서 해. 막 이렇게 대범하게 모든 거를 다 포옹해서 대인관계를 하는 게 아니라 골라서 해. 재산도 뭐 조금 뭐 그렇게 나쁜 운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가 남의 직장을 당해도 상사의 덕이 있고 자기가 고위직에 있어도 백그라운드가 좋다 보니까 그런 도움을 많이 받는 그런 운이 들어와요. 조금 배려를 해줘야 돼 10월생들은. 그래야 자기가 더 승승장구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11월생은 성격이 급해. 항상 바빠. 추진력도 되게 좋아. 근데 포기는 되게 빨라. 어떻게 보면 똑똑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맨날 제자리지. 굉장히 계산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크게 실패해 보지도 않지만 크게 성공하지도 않아. 11월생들은 적극성을 조금 키워야 돼. 중년에 한 번에 굉장히 큰 실패를 볼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돼. 또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있으니까. 자, 12월생을 둘러보면은 쓸데없는 일에 정을 많이 해. 그리고 매사에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되면 항상 망설여. 결정을 해야 되는데도 망설이다 놓치는 수도 있어요. 일이 뜻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어. 오지랖이 좀 넓다 그래야 되나. 남의 걱정을 참 많이 해. 이 남자들은 또 이 색정 때문에 망신수가 또 들어와. 그리고 또 폐가 망신한다 그래 이 색정 때문에. 그리고 46, 53세 정말 주의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나이는. 그래도 12월생은 말년에는 내가 욕대 이렇게 조심하면은 말년에는 좋으니까 뭐 여기에 너무 맹신하고 100%는 믿지 그쵸? 말고 사람 맹신하는 게 제일 바보야. 첨삽이 안 내고 공짜잖아. 네. 그럼 창구 삼아 가는 거야. 네. 응? 그러니까 창구 삼아서 잘 그저 좋은 쪽으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